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뭘 잘못했으면 당연히 어떤 회초리로 몇 대 맞을지 답해야 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만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본인 부모님과 함께 학교에서 받은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둘 다 틀린 극단적인 사례들만 언급했지만요. 각각의 시대에서는 반대편 극단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시절들이었습니다. 학교는 작은 사회라는 말,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유난히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우리나라에서 학교 안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생 살면서 나에게 참 스승, 은사님 한 분 없다고 하면 그것도 참 슬픈 일 아닐까요? 반면 직업교사인데 나에게 참 제자, 훌륭한 학생 한 명도 찾을 수 없다면 그것도 불행 아닐지요. 누가 먼저 잘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학교라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니까요. 누가 먼저 잘해야지를 생각하기보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나의 역할을 생각해보는 스승의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네, 5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지난달 말 오는 7월에 진행될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남 지역 교사와 행정직 교육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네, 지난 4월 30일 전남도교육청이 본청 슬림화와 교육지원청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교사들과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번 전남도교육청의 조직 개편 내용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의 이번 조직 개편안 내용은 기존의 도교육청 직제인 2담당관 3국 15과 65팀 체계를 3담당관 3국 12개과 58개 팀으로 본청을 줄이고 산하교육지원청 역시 기존의 22청 48과 15개 센터 240개 팀의 체계를 22개청 48과 18개 센터 250팀으로 교육지원청을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전남도교육청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 전교조 전남지부는 입장을 내고 전남도교육청이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전망이 없는 부서의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에 그칠 뿐이며 조직 개편안이 교사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혹평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전남교육청 지부도 비판 입장을 냈는데요. 기획 예산 조직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관실 직급이 낮아 행정균형 원리에 어긋나고 또 자리 나누어주기 복수직을 폐지하고 각 부서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담보한 단수직으로 조직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교조는 사학정책팀이 정책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도 해당 조직 개편안이 추진될 경우 과거 불투명한 인사나 재정 문제가 재현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전남도 교육청이 혁신적인 조직 개편이라고 추진한 개편안인데 일선 현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실 조직 개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노조의 입장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전남 지역 두 개 교사 노조 모두가 이번 도교육청 조직 개편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노조는 이번 조직 개편안 내용이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조직 개편안을 수립했다며 재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이번 조직 개편안 발표가 교원들과 협의 과정 없이 깜깜이로 조직 개편이 진행됐고 또 그 결과를 조직 법무팀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조직 법무팀이 더 높은 기획조정관으로 올라가 이 소통을 기반으로 전남 교육을 살리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한 최근 프로그램의 오류 논란이 된 이 스마트 오피스 팀의 신설에 대해서도 비판 입장을 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기존에 사용 중인 전남 메신저나 나이스, K-에듀파인 등이 여전히 먹통과 오류를 반복하고 있어 학교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미 운영 중인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를 반드시 돌아보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노조는 이 전남도 교육청이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와 혁신이 아닌 미래 행정을 위한 스마트 오피스나 디지털 인프라에 집중하는 사이에 유능한 교육 인재들은 전남을 떠날 것이고 전남의 학교는 교육기관이라고 불리기 민망한 곳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며 조직 개편안에 대한 혹평을 냈습니다. 노조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언론을 통해 조직 개편안의 사전 협의는 미리 상의하면 좋은데 이해관계가 달라서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낸 이번 조직 개편안은 오는 5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6월 전남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뭐 지역의 교사 노조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뭐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추가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여수시와 사업 계약을 하는 사업자가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확인돼서 이해 충돌 우려가 지역사회에 제기되고 있어요. 네, 여수시와 사업 계약을 하는 사업자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여수시의회 의원이 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여수시와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위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여수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나 인사가 보조금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셈인데 이 지역 일부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이해충돌 인사가 참여할 경우 객관적인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누가 생각해도 그런 우려는 충분히 제기할 만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업자나 시의원들은 사전에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여수시의회 특정 의원이 모 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의 당사자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의위원회 자격 시비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지역일부에서는 여수시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보조금을 심의를 맡은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심의하는 중요한 위원회가 당초 설치 목적에 맞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위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여수시는 일부 위원들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있고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최대한 위원회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이 현대제철 비정규직 직원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낸 바 있습니다. 노조원들이 현대제철의 꼼수 자회사 출범에 대한 비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의 현대제철 비정규직 직원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지만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노조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이 꼼수 자회사 출범과 함께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비대위는 현대제철은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자회사를 설립해 2차와 3차, 4차, 5차 소송자와 조합원들에게 자회사 입사를 강요하고 있다며 회사를 비난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비정규직 노조의 불평등한 노동 환경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원들로부터 회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 폭로도 나왔습니다. 네, 노조는 대법원의 불법 판결이 나왔지만 회사가 사내 하청업체에 대한 도급 해지를 통보하고 강제적으로 전환 배치를 하거나 교대 근무가 어려운 사람에게 교대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근로자들이 대기실조차 없어 6평 남짓한 콘테이너에 20명을 있게 하는 등 노조 탄압을 넘어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비대위는 타 지역에 있는 현대제철의 자회사를 보면 정규직 대비 80%의 임금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올해의 경우 72%만 지급했다며
앞으로 고용 불안이나 높은 노동 강도에 근로자들이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노동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과 현실 사이에 아직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전 법정 시간.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스승의 날인가요? 스승의 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이자 신년 날이기도 하자. 예. 또 가장 좋아하는 빨간 날인가요? 네, 올해는 참 빨간 날도 많고 어린이날도 있고 또 뭐 스승의 날도 있고. 아니, 이제 스승의 날은 쉬는 날이 아니군요. 네. 부처님도 오시고. 송 변호사님은 여수에서 네. 고등학교까지 네네. 계셨잖아요. 네. 그럼 뭐 스승의 날 동창 뭐 동문들과 함께 뭐 그런 이벤트들 없습니까? 뭐 특별히 뭐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이벤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뭐 이제 종종 학교에 찾아가 보긴 하는데요. 목요에 뭐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양심이 없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은사님들께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 되게 기회를 빌어서 늘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보통 이렇게 늘 제 벌써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으니까 네네. 아 이거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됐네요.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그래도 목교에서 이름난 그 이름난 이름 아닌가요? 송변호사님은 이름났다고 표현하자면 참 민망합니다만은 네, 소소하죠. 네, 소소해요. 소소합니다. 그래서 네. 더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어 얘가 네. 예.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대학교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또 특별히 또 친하고 존경했던 선생님들 좀 막 찾아뵙기도 하고 그랬는데 맞아요. 이제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20대 때는 그래도 좀 자주 찾아뵙던 그러게요. 것 같은데. 예. 학교도 뭐 핑계긴 하지만 그랬었는데. 30대부터는 기억 못 하시지 않을까 싶긴 해서 근데 최근에 그 작년에 연말 송년회를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봤어요. 저는 좀 아시더라고요. 제 또 직업적으로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름 난 사람이어가지고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이름이 나셔가지고 아, 뭐 이름이 났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기도 성남에 뭐 여수가 뭐 방송되는 것도 아니고 요세미 씨가 그래도 SNS로 이제 주고 받는 게 있었다 그렇지. 보니까 아, 얘가 어디에서 이런 걸 하고 있구나 해서 저의 존재는 이제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제 모임에 이제 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셨구만요. 이름 나신 분입니다. 회장님이셨네. 네. 예, 그렇습니다. 연락을 드렸더니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자리를 했었어요. 오, 네. 너무 좋네요. 근데 10명 넘는 친구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또 막상 학교에 이제 오랜만에 찾아가도 선생님들은 예. 다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스승의 은혜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주 찾아뵙고 네. 가까이 있다고 이렇게 좀 등한시 하지 마시고 아 등한시는 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짐으로 또 서로 공격하는 또 오프닝이 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빨리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화제의 판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판결 이번 주 주목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헌법재판소 판결을 또 하나 가져왔는데 이 청구인이 2019년 10월에 이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부산 해운대 그 백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을 하다가 이제 보건소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 좀 엄청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과태료 부과가 5만 원이었는데 금연구역에서 담배 폈는데 억울했다고요? 그렇죠. 뭐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억울했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예, 있겠네요. 그래서 이 어떤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이 국민건강증진법이 나의 기본권 침해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간 거예요. 2019년 사건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결정이 지금 나온 거니까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네요. 뭐 이분이 5만 원 내기 싫어서 하신 건 아닐 것 같고 아니 이렇게 다 공개된 공간 뭐 이렇게 밀폐된 공간도 아니고 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담배 핀 것까지도 나라가 이렇게 규제를 하냐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타깝게도 이제 헌법재판소는 뭐
이렇게 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어떤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유는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물론 이런 금연구역의 지정이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지키고자 하는 공익, 그러니까 간접 흡연의 피해가 더 크고 그와 같은 어떤 공공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뭐 일부 침해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뭐 헌법에 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상식적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충돌하는 지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니 내가 네.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좀 그렇죠. 자유롭게 좀 이렇게 흡연을 좀 하고 싶은데 그렇죠. 뭐 이것까지 또 주변에 또 만약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뭐 또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밀폐된 칙칙한 공간이 아니라 넓게 탁 트인 광장 벤치에 앉아서 멋지게 한 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일반 그러니까 결국에는 담배를 피는 사람의 행복 추구권 내지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 제약되잖아요. 이 금연을 하게 하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맞습니다. 않아야 되는 예.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일반적으로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 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흡연자의 자유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법리를 구구절절 설시를 해주셔서 어쨌든 수긍할 수밖에 없는 판결인 것 같고 그.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1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은 흡연이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하게 허용이 되는 시대였는데 옆 나라 그 일본만 봐도 식당 안에서 아직 담배 피우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엄격하게 금지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판결이라든지 헌법 특히 헌법재판소 판결이라든지 우리 법률의 흐름들을 보면 사람들의 사회적인 인식이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반영되어서 발전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관련해서는 길게 더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월에 연휴도 많고요. 기념일도 많아서 뭐 여행 다녀오신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더워지면서 여름 휴가를 미리 계획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행하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자는 거 이거 숙소가 해결이 안 되면 마음이 좀 답답하거든요. 요즘에는 공유 숙박 업체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저렴하기도 하고 이 집 자체를 빌릴 수 있어서 프라이빗하게 여행할 수 있어서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공유 숙박업이 많이 늘면서 불법이나 신고하지 않고 공유 숙박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뭐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정부가 단속 중인데 적발 건수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불법 숙박업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죠. 아이고 야, 얼마 만에 가는 여행이냐. 아, 나 지금 너무 떨려. 며칠 전부터 잠도 설친다니까 설레서. 아니 결혼하고 처음이니까 한 10년은 됐나 보다. 응? 우리 신혼여행 다녀오고 여행은 한 번도 못 가졌잖아. 장사한다고. 아, 그니까 우리도 참 징글징글하게 살았다. 그치? 그래도 2주나 유럽 간다고 하니까 다들 부럽다고 난리야. 그렇지. 아니, 남자가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 짐은 다 쌌어? 아직 뭐 일주일은 남았는데 무슨 짐을 벌써 싸? 아니, 지금부터 미리미리 싸놔야지. 아니 근데 자기야 우리 집 이거 우리 여행 가는 동안 너무 오래 비잖아. 우리 집도 에어비앤비로 내놓고 갈까? 여행도 가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잖아. 이 여자가 이제 살림 고수가 다 됐구만. 응? 우리 집 이만하면 전망도 괜찮고 찾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아니, 빨리 내놓자. 여기까지 뭐 이런 생각을 그 여행지에 사시는 분 특히 이제 우리가 여수에 살고 있으니까 네. 뭐 에어비앤비 생각을 많이들 보통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관련된 민원도 그러니까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농담으로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진담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뉴스 한 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변호사 송아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도 에어비앤비 혹시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이용해 본 적 있죠.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갔을 때도 이용해 본 적이 있고 그게 신고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신고해서
신고 안 하고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꽁트를 바로 좀 살펴보면 장기간 집을 비운다. 이제 꽁트 사례에서는 이 부부가 10년 만에 이제 유럽 여행을 2주 동안 떠나시는 거예요. 2주 동안 집 비우기에 좀 아까우니까 이거 에어비앤비를 좀 활용해서 뭐 돈도 좀 벌고 해볼까라고 하는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시간이 여행 가려면 시간이 한 일주일밖에 안 남은 것 같기는 네네. 해요. 그냥 뭐 잠깐 그냥 2주만 잠깐 빌려주는 거 가능할까? 사실은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법규에 맞게 이른바 이제 공유 숙소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이거나 아니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또는 한옥 체험업 또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방업 민박업 이거 중에 하나로 등록한 상태여야 해요. 일단은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주택은 일반 원칙적으로 숙박업 자체가 운영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이 꽁트에서 이 이제 부부가 사는 집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주택 중에 하나이지는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잠깐 뭐 2주 동안 장기간 비우는데 아, 그 시간을 좀 어떻게 좀 알뜰하게 쓸 수 있을까 하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네. 꽁트 사안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만약에 그 꽁트에 나왔던 부부들이 그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에 거주를 하고 있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다라고 한다면 농어촌 민박업으로 등록을 한다라면은 그건 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등록에 좀 절차가 있고 또 시간도 걸리겠잖아요. 그렇죠. 시간상 촉박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방금 송변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좀 시간이 있었다 장기간 뭐 집을 비우게 되거나 하면은 그 농어촌 민박업에 아까 말씀드린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만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촌이나 어촌에서는 그 민박업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쨌든 이것도 등록을 해놓은 상태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아무튼 뭐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비앤비 올려서 수익을 거두는 행위 자체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 숙박업 하려면 이제 기준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맞춰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숙박업에 대해서는 이제 공중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법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좀 정의가 있는데요. 예. 공중위생 영업이라고 하면 그 안에 이제 숙박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다수인,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상대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의 일종이죠. 숙박업도. 그중에 이제 숙박업이라는 거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도 갖추고 그런 제반 설비를 갖추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숙박업에 대해서는 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일단 독립된 장소. 만약에 독립된 장소가 아니라면 공중위생영업, 그러니까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 숙박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하고 이제 적어도 분리 또는 구획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 기준이고 숙박업을 영위하는 개별적인 기준은 뭐냐면 이제 취사시설,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해야 되고 또 뭐 객실별로 욕실이나 또는 샤워실을 갖춰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숙박업 뭐 그냥 나도 뭐 집 놀고 있는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숙박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불특정 다수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이 장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숙박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어촌 민박이라든지 자연휴양림, 청소년 수술시설 그리고 외국인 도시 민박업 뭐 이런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네, 정부가 단속에 나서야 할 만큼 이 불법 미신고 숙박업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현황이 됩니까? 전국 지자체별로 이런 뭐 특별 점검 기간 같은 거를 둬가지고 계속 이제 적발을 하고 특히나 요즘 또 날씨가 좋잖아요. 예. 그리고 또 따뜻해지고 이제 거의 더워지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나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은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일제 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혹시 위홈이라고 그 이제 정부에서 플랫폼을 열었어요. 에어비앤비처럼. 정부에서요? 네. 위홈이라고 하는 공유
숙박 그런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원래는 이 에어비앤비가 내국인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국인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외국인 민박으로만 허용이 됐었는데 좀 이거 이제 위홈을 개설을 이제 해서 이 사이트에 올라온 거는 내국인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게 좀 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난해 10월에 이 기간이 좀 연장이 됐어요. 그걸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부산 지역까지 확대가 됐어요. 원래 서울을 중심으로 돼 있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게 내국인 공유 숙박이 사실은 전면 허용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또 아무래도 이게 좀 잘 홍보도 안 되고 잘 모르는 분도 많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마치 그냥 다 해도 되는 것처럼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거나 그리고 또 이용객 입장에서는 사실 열심히 확인도 하지 않죠.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구할 때도 원래는 내국인은 그걸 이용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걸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법이라든지 미신고 숙박업 이거 다 문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음성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뭐 산출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뭐 추산되는 것만 해서는 지금 한국에 한 4만 개, 5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된대요. 그래서 운영하는 그 숙소를 운영하는 곳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에서만 2만 개 정도가 되고 2018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기준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용객이 4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까 연간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구나. 사실은. 네. 어떤 사례들이 그럼 주로 적발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적발도 이제 그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예상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신고 없이 원룸이나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데는 원래 공유 숙박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거를 플랫폼에 이제는 올리는 거죠. 마치 사실 이용객 입장에서 그걸 크게 따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뭐 독채 사용이 가능하면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손님을 받다가 이제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글램핑을 요즘 또 많이 하시잖아요. 글램핑은 또 숙박업이랑은 조금 또 달라요. 그냥 야영장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야영장업으로 해놓고서는 이제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펜션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뭐 또 작게는 뭐 숙박의 요금표를 또 다 게시를 원래는 하게 돼 있어요. 관련 법률에.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게시해놓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면적을 뭐 이렇게 불법적으로 증축을 시킨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거. 이런 사례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예. 방금 말씀드린 사례들은 좀 일반 적인 범주 안에 있다면 가장 많은 사례는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에서 가장 많은 사례는 이 도심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뭐 다가구 주택 전부 다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민박업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예. 않았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등록은 해요. 등록은 하는데 외국인 민박업으로 등록을 해놓고 내국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을 안 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발끈합니다. 아니 나는 허가 다 받았다.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당신이 나를 모함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외국인만 받아야 되는데 내국인을 상대로 에어비앤비 같은 것에 올려놓고 내국인 손님들을 받는 거 이런 사례가 굉장히 더 많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국인인데 외국인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아, 네, 그냥 피터 리 이렇게 해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네. 그런 식으로 받아 놓으면 나중에 사실은 알 수가 없죠. 네. 사후적으로 적발하기가 네. 힘들죠. 이게 데이터 하기도 힘들고요. 이렇게 불법적이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숙박 어떻게 신고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그러게.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수치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단속하기가 힘들죠. 일일이 다. 그런 또 이제 허점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내국인들도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네. 이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에어비앤비로 공유 숙박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내국인을 상대로 아니면은 이용하는 분들도 아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상대로 하는 에어비앤비는 다 불법이래. 라는 걸 모르는 분들은 아니 홈페이지에서 있고 뭐 이용 후기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렇죠.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알 게 뭐예요? 저 몰랐어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을 내놓으신 분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인 것 같고 손님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바닷가가 보이는 전망 좋은 아파트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니까 네. 잘 이용을 하고 싶은데 후기들도 엄청나다 그러면 잘 모를 수 있죠. 이런 내용들까지 다 숙지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아니면은 보통 그 걸렸어요. 이제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아니 그 뭐 이제 당신들도 친구 집 가가지고 아니면 부모님 집 가가지고 자잖아요. 요거 뭐 그렇게 깐깐하게 하십니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숙박업이라는 게 왜 이렇게 규제를 하냐면 공중 위생하고 관리가
관리가 관련이 돼 있잖아요. 공중위생 네. 중요하죠. 이거를 예. 왜 막 처벌까지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을 때 처벌까지 하고 막 벌금도 물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게 신고가 돼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큰 사고 그리고 이게 뭐 이제 위생이나 안전 뭐 이런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거랑도 관련이 되고 또 주변의 소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집은 그냥 평범한 집인 줄 알아 그냥 일반 아파트인데 매일 뭐 주말마다 사람들이 바뀌어가면서 막 놀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음악을 막 틀어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도 이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게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신고하지 않고도 이렇게 막 다 누구나 운영할 수 있으면 관리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만약에 그걸 영업으로 하고 싶으면 제대로 신고도 하고 세금도 내고 하라는 거죠. 아... 네. 뭐 비슷한 연장선에서도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니 요즘에 공유 세상인데 이 방향이 좀 바뀌어야지. 맞아요. 뭐 차도 공유하고 뭐 킥보드도 공유하고 모든 걸 다 공유하는 마당에 요거는 너무 좀 과도한 규제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 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차를 친구한테 빌려주는 것과 네. 제가 차를 그 돈을 받고 영업을 하면서 빌려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차가 돌아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고 물론 하룻밤 뭐 이틀 3일 이렇게 자고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가 잠깐 나온 것처럼 어떤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국가의 관리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라면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전국에 400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400만 명 이상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규모의 시장을 국가가 관리할 수 없는 대상이 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예. 네. 물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 경제, 뭐 공유 사회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그 지난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겠다 이걸 발표를 했어요. 예. 물론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뭐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그런 킬러 규제를 없애고 또 이런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시키면 지역 관광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은 예. 이 관광지 같은데 특히 성수기에 숙소 못 구해가지고 못 오는 분들 진짜 맞아요. 많이 계시잖아요. 그걸 에어비앤비가 다소 좀 해소한다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더군다나 지금 정부가 2020년 기준으로 뭐 외국인을 3천만 명을 이제 유치를 하겠다, 관광 유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예. 숙박 이 업이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영을 했는데 물론 이 어떤 발표에 대해서도 뭐 180일 운영일 제한이 있어요. 내국인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러니까 이런 제한이나 그래도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건 여전히 폐지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비판은 여전히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 정부의 어떤 지금 정책의 방향도 이러한 어떤 시대 흐름 뭐 그리고 국민의 바램 뭐 이런 거를 좀 반영을 해서 좀 하려는 것 같아요. 이제 규제를 좀 더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 저도 한번 이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 서울에 네. 올라가서 어떤 뭐 그 스포츠 경기를 볼 일이 있어서 쳐다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 집이 있는데 한 방을 내주는 거예요. 네. 본인은 살고 있어요. 요거는 네, 상관없습니까? 그게 그러면? 지금 방금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게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를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도 규정이 있어서 오히려 이게 더 좀 활성화를 막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 거고 근데 여전히 이제는 내국민 그 도시민박 제도화를 발표는 했지만 그런 규정들은 아직은 유지된 걸로 있는데 막 그 부분도 계속해서 업계에서는 지적을 해요. 지금 뭐 정부에서도 뭐 활발히 외국인을 유치 하겠다고 하고 또 내수를 진작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런 숙박업계의 어떤 이런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난, 비판 이런 거를 좀 받아들여서 좀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그 공중위생관리법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불법 미신고 숙박업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처벌이 더 강화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처벌 규정이 원래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지금 2021년 말부터 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더더욱 강력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지금 뭐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단순히 하면 안 된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찌됐든 형사처벌이고요. 이게 과태료가 아니에요. 형사처벌이고 전과가 남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뭐 그냥 괜찮겠지라고 하다가 만약에
누가 신고를 했든지 뭐 어떤 경로로든 적발이 된다라면 형사처벌을 받고 이게 전과까지 남는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규정이 이제 사실 원래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도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숙박업만 따로 떼서 숙박업에 대해서는 다른 공중위생업 영업과 다르게 더 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아마도 이제 징역형이 있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으로 그냥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좀 송반방의 처벌이 아니냐. 만약 2년 동안 버젓이 영업했는데 벌금 500만 원. 이러면 그 자기가 얻은 수익에 비해서 그러면 또 하겠죠. 아 벌금 내면 돼. 뭐 좀 안 들키게 하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좀 더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어쨌든 좀 형이 비교적 세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이게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예. 네. 이용하는 분들도 불법 숙박업 이용하다가 이게 손해를 입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걸 유의해야 되면 좋을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불법 그 이제 신고가 되지 않은 숙박업소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이용객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뭐 이제 뭐 그 숙박업자가 제대로 알리지 않고 어쨌든 그런 숙박업을 이용하다가 본의 아니게 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그거를 제대로 보상을 받거나 이제 그 뭐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이제 이 관련법에 적용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관련법의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숙박업소를 이용한 이용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용을 하실 때 이것이 진정한 이제는 합법적인 숙박업소인지 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위홈이라고 해서 이제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그 일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그런 위홈. 거에서 한번 제공하는 한번 정보도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불법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이야기 주로 살펴봤습니다. 라전법정 부부변호사 송아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다지. 네,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가정의 달이어서 그런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등 소식들 훈훈하게 전해집니다. 그중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이른바 익명 기부자들의 소식이 또 들리면서 5월을 더 따뜻하게 하고 있어요. 네, 지난 2일 5월에 가정의 달이 시작되고 여수 시전동 주민센터로 익명의 기부자가 보낸 백미 백포가 전달됐습니다. 예. 익명의 기부자는요, 하나의 쪽지만을 남겼는데요. 시전동 동사님, 시전동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의 달 어버이달을 맞아서 독거 노인, 소외 계층 등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또 같은 날 여수 만덕동 주민센터로는요, 익명의 기부자가 현금 500만 원을 들고 와서 주민들 위해 써달라며 전달했는데요. 예. 이런 익명의 기부자들로 인해서 가정의 달 더욱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들 대신해서요, 지역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서 따뜻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시전동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회복지부 박광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왔던 익명 기부는 어떻게 오게 된 건가요? 이제 제가 22년도 9월달에 입사를 했는데 8월쯤에 해주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추석에도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규모가 더 적지 않았거든요. 한 300만 원 상당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서류적으로 기부 명세증 처리도 해드리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일체마다 하시고 보도자료 같은 것도 저희가 내드리는데 이제 내는 건 상관없는데 이름은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까지 그렇게 처리해드렸는데 이제 먼저 전에는 한 한두 번 정도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세 번 정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작년부터는 이제 세 번 해주시더라고요. 설에 한 번, 가정의 달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이렇게 해주시기로 이제 선뜻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감사하게도 명절이나 아니면 가정의 날 때 좀 풍족하게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고. 이번에 얼마나 들어온 건가요? 항상 백미로 해가지고 100포씩 보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불경기다 보니까 후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런 거 없이 항상 해주시니까 저희도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기 좀 수월해져가지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죠. 이런 기부가 들어오면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독거노인이시라던가 아니면 장애인분들 아니면 기초수급자분들 위주로 많이 나가는데, 수급자분들은 아무래도 정부미를 좀 싸게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게 안 되는 분들 위주로 먼저 나가고, 그리고 좀 여유가 되면 수급자분들을 드릴 수 있는데 여유가 안 되는 경우가 보통 많아서 이제 정부 지원을 조금 못 받으시는데 좀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저희가 전산에 다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나가다 보면 상담 같은 것도 입력을 하다 보면 기록이 쌓여요. 그런 것도 보면서 대상자들 관리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만 원, 이만 원, 한 달에 만 원, 이만 원 드리는 거는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누구나 선뜻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몇백만 원씩 가는 부분인데 이거를 아무런 대가 없이 홍보조차도 안 하고 그냥 한다 할 수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솔직히 저는 가늠이 안 가는 수준이라서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이걸 전달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혹시 보람도 느끼세요? 저는 이거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포 갖다 주면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감사해하고 그런 분들 보면 저희도 보람을 많이 느끼는 편이죠. 생각보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이제 현금으로만 4천만 원 넘게 폰이 들어왔고, 그 현물까지 합치면 훨씬 더 금액이 높아지거든요. 이 공동모금이랑 연계해서 거기 계좌를 받아서 저희가 모금 활동을 해요. 그걸 저희가 사업도 구상해서 이번에 뭐 가정의 달이라고 열무김치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200박스 정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배부하고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선물도 저희가 밀키트 박스로 만들어가지고 또 배부하고 이런 식으로 또 활동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주니까 가능한 일이죠. 지금 만덕동에 근무하고 있는 최문양입니다. 이번에 이제 8년 전에 광주에서 이제 여수로 이제 이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수에 있는 그 외국인 가족들이 이제 고향에 못 가는 걸 보시고 나서 저희 이제 기부를 하시게 됐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분이 칠순이 되셔가지고 칠순 잔치 해가지고 자녀분들이 이제 여행 가시라고 선뜻 주셨는데 이 주신 돈을 가지고 저희 동사무소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총 얼마였죠? 총 500만 원입니다. 현금을 들고 이제 저희 동사무소에 방문하셔가지고 저희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은 없나요? 네, 인적사항은 저희가 이제 기부자께서 말씀하시길 좀 꺼려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희 만덕동을 위해서 쓰시길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저희가 이제 현금을 들고 이제 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현금을 대상자분들 드릴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그 지역 경제와 같이 이제 겸해서 여수상 상품권을 해가지고 저희 그 다문화 가족, 그다음에 조선 가족,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들한 대상자 20명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25만 원씩 드리게 됐습니다. 가장의 달 맞이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제 외식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사라고 저희가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익명 기부자들이 계신가요? 기존에도요? 기존에 저 연말 되면 항상 저희 동에 200만 현금 200만 원을 가져 오신 분들 있으세요. 근데 이분도 이제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불편하셔가지고 그냥 저희는 이제 익명의 기부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한 번씩 이제 익명으로 해가지고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꾸준히 저희 만덕동 아이들 위해서 기부하신 분도 있습니다. 소액으로 어떤 분은 20만 원을 들고 오셔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저 소외계층 분들한테 좀 쓰이길 원하신다고 익명으로 기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라면 두 봉지를 그분은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라면을 놓고 가세요. 사무실에 그 나눔 냉장고가 있어요. 근데 냉장고 앞에 그냥 라면 두 봉지는 붙고 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어려운 사람도 더 많을 거라 생각하고 기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라면 두 봉지 놓고 와 분을 보면서 아 저런 것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라면이라도 드실 수 있게 이렇게 기부를 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라면 솔직히 얼마 안 되지만 그 금액이 쌓이면 쌓일수록 되게 그 커지잖아요. 달로 치니까 이제 좀 많이 금액이 되더라고요. 좀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사소하게 기부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기부를 하시는 걸 보면 뿌듯함도 느끼실 것 같아요. 이 직업에서. 그분들도 뿌듯하지만 저도 이제 대상자를 선정해서 갖다 드린 입장으로서 마음이 뿌듯하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이제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까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나 힘든 텐데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 해가지고 이렇게 기부자께서 기부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드리니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금액도 생각 못하게 커가지고 이렇게 되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가신 분도 많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도 이렇게 저희 만덕동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네,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